모를 때는 안전한 길을 택하라.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 확실한 것만 선택하라. 그러면 독창적이라는 존경은 못 받더라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들을 것이다.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새로운 것을 시도함으로써 위험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.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험을 무릅쓰다 보면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. 자신만의 방식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름길보다는 안전한 대로가 적합하다.